아, 이 전면 주차. 아, 진짜. 아, 전면 주차 진짜 싫다, 싫어. 아. 아니, 저게 주차하기도 힘들고. 이해는 가요. 제가 뭐, 주택, 화단이랑 1층 때문에.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. 아. 반발 입고 가야지. 네. 주방 한번 했었거든요. 네. 저희 뭐 인테리어에서 예.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주방 하수구 뚫고 나서 예. 여기서 그걸 예. 씻으시더라고요. 그 뒤로 안 됐어요. 그래요? 근데 그게 이제 근데, 제가 아니, 씻더라도 보통 변기에다가 버리고 나서 씻을 건데. 그래요? 예. 그냥 거기다 다 버리진 않을 거예요. 원래도 이제 잘안 내려가면 제가 그런 거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거 있죠. 이거 머리카락이 예. 그거 하고 나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제가 그걸 아무리 하고 뭐 배수 그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. 예. 그걸 해도 잘안 네, 알겠습니다. 씻기거든요. 잘 네. 세면대를 따로 나가는 거고 세면대 따로 나가는 거고
고객님, 여기다 뭘 이렇게 넣으셨어요?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긴 한데, 칫솔도 들어가 있고. 엄마. 아이고. 여기가 그게 장이 있어서. 칫솔도 들어가 있고, 지금 칫솔 겨우 빼냈네. 일단. 아, 진짜요? 빼내고, 네. 석회도 많이 껴있어요. 지금 보시면 석회도 좀 많이 껴있거든요. 예, 예, 석회도 이제 다 제거를 할 거예요, 이제. 예,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해요. 예.
고객님, 와, 이게 얼마나 깜깜했는지 빨리지도 않아서 지금 머리카락 보세요. 아, 지금 안에 엄청납니다, 지금. 근데 저 옆에 있는데 저희 그 마개가요. 네네. 그냥 머리카락이 그냥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위에 안 걸리고. 이거요? 네. 아, 요거는 가격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예. 기존에 있던 건 어디 갔어요? 기존에 그냥 그걸로 아, 그래요? 해주셨어요. 네. 좀 조심하셔야 돼요, 그럼. 그러니까요. 예. 고객님, 여기 보세요. 여기 아직도 많아요. 예. 예. 걱정하지 마세요. 예. 고객님. 귀신이 나온다. 아, 귀신이. 또 어마어마하고만요.
잘 내려갑니다. 있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현장은 욕실 하수구 막힘이었고요. 전에 이제 다른데 현장에 있던 친구분이 소개를 시켜줬대요. 그래서 아침 일찍 연락이 왔고, 그래서 오전에 방문을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욕실 하수구에서 귀신 나온 줄 알았어요. 머리카락 어마어마했고요. 일단은 일단은 이제 낚싯대로 이제 낚시를 했죠. 칫솔도 빼고 했는데, 이제 석션을 하면 보통은 이제 빨려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안 빨린다고 느꼈을 때가 이제 바람을 대보면 알아요. 이거 뭔가 수상하다. 자꾸 껄떡껄떡거리는 게 수상해서 이제 내시경을 다시 넣었을 때 머리카락이 막 이만큼 있는 확인이 됐죠. 어마어마하네요. 어마어마. 와, 거기 앉아 확 트럭이 막혀 있었네요, 그냥. 네. 그래가지고, 집게로, 머리카락 이만큼 빼내고, 그 다음에, 석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, 오늘 머리카락이 주범이었습니다. 네. 근데 그 외에 이제 이물질 같은 거 좀 들어가 있었고, 그래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. 예. 네.